오늘은 전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장에서 팔던 전병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장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해서 사 먹어봤는데 이게 집에서도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 제품으로 판매하는 전병 같은 거는 김치만두 같은 맛이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전병에 안에 들어가는 속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최대한 가늘게 채쳐주세요. 이게 채치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서 저번에 사용했던 강판 그걸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께 차이가 확연히 나죠. 아까 썰어놓은 거랑 강판으로 사용한 거랑 이제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해봤는데 저는 얇게 채를 썰어서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소금 정도 넣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절여주시고 기다리는 동안 당면을 물에 불려주세요. 파 썰어주시고 마늘, 뭐 다진 마늘 있으면 다진 마늘 쓰셔도 되고 없으면 저처럼 다져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물을 이렇게 절여주시고 나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물을 최대한 짜가지고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세요. 다져놓은 파랑 마늘을 넣고 고춧가루, 설탕, 미원, 간장 정도 넣고 후추가 빠질 수 없겠죠? 버무려줍니다. 짠맛이나 단맛은 취향에 맞게, 매운맛은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불려놨던 당면을 끓여가지고 잘 익으면 가져와서 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전병 속이 완성됐습니다. 전병 반죽을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원래는 메밀가루로 하는 건데 집에 메밀가루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로 했습니다. 밀가루를 물에 잘 풀어가지고 이게 걸쭉한 반죽이 될 때까지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시장에서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해봤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망했습니다. 이게 너무 두껍고 접혀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재도전을 해봤습니다. 만들어봤는데 이게 앞뒤로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또띠아처럼 두꺼운 느낌이 됐습니다. 맛은 뭐 그런 대로 비슷하더라고요. 맛있어. 그래서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뒤집지 않고 최대한 얇게 펴가지고 위가 살짝 익으면 바로 속을 넣고 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맛이랑 식감 모두 되게 비슷한 성공적인 전병이 완성이 됐어요. 성공! 훨씬. 그래서 메밀가루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워가지고 메밀가루를 사와봤습니다. 요새 이런 걸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메밀가루 봉투 뒤에 보면 비율이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걸쭉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두껍고 잘 안 됐습니다. 맛은 파는 거랑 비슷한데 원하는 거는 약간 좀 더 얇고 쫀득쫀득한 느낌이었어서 물을 더 넣고 반죽이 묽어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부치기도 쉽고 반죽이 더 얇게 만들기가 편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 먹는 거랑 똑같은 맛있는 전병이 완성이 됐습니다. 속이 많이 남아가지고 뭐 어디 새로운 데다 해볼 데가 없을까 해가지고 라이스페이퍼에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라이스페이퍼를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불려준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전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되긴 되는데 바삭바삭 너무 딱딱하게 됐습니다. 딱딱해! 딱딱한데? 그래서 라이스페이퍼를 월남쌈처럼 먼저 싼 다음에 프라이팬에 튀기듯이 한번 구워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쫀득쫀득한 전병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얇아가지고 다 옆에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먼저 말아준 다음에 구워봤습니다. 솔직히 맛은 아까 거랑 비슷한데 식감이 더 좋고 조리하기가 좀 더 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병 3가지를 해봤는데 너무 쉽고 맛있게 한번 해먹어봤어요. 이게 재료가 몇 개 안 들어갔지만 중독성 있고 자꾸 생각나는 맛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아쉬워가지고 전병 팔 때 꼭 옆에 같이 파는 배추전이 있습니다. 마침 또 집에 부추가 있어가지고 부추추. 근데 집에 배추가 없어서 김치를 물에 씻어왔습니다. 염지도 잘 돼있고 살짝 매콤한 맛도 나가지고 더 맛있었습니다. 아까 전병 하듯이 반죽을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주시다가 배추가 잘 붙으라고 배추에다 이제 반죽물을 묻힌 다음에 옆에 파나 고추 같은 거를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게 간장 찍어 먹으면 아주 별미죠. 맛있지? 그냥 그거 맛이야? 이거 보니까 시장에서 할머님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배추 위에다가 반죽을 잔뜩 묻히고 해다가 올리고 옆에다가 뭐 파나 부추 똑같이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반죽을 부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맛은 똑같고 조리하기가 조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전병이랑 배추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한잔 하러 가야겠어요. 안녕.